what's happening? This is Gregory Porter. 사랑해요. 아침짱. 아름다운 여친 김창완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듀에토 백인기 유슬기 씨 백인태입니다. 백인태 유슬기 씨 모셨습니다. 근데 듀에토 네. 듀에토도 이제는 그 몰라 둘이 힘을 합친 지 이제 꽤 됐죠? 꽤 됐죠. 몇 년 네. 뒤? 6년, 한 5년째 됐죠. 6년? 17년부터 네. 했으니까. 17년? 네. 어휴. 그럼 어디 가면 이제 두 분의 우정을 자랑하고 할 거 아니에요? 우선 대학 동기여갖고요. 알게 된 거는 뭐 이미 17년 됐습니다. 2006년에 알았으니까. 네. 에? 네. 대학...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네. 네. 아 근데 그때는 친하지가 않았지 그때는. 아니 대학생이니까 또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또 같은 선생님 제자여서. 고성 선생님. 저희가 성악과 나왔는데 같은 선생님은 같은 제자예요. 네. 네. 그래서 붙어 다녔죠. 그때도 네, 그때부터도 그때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다녔으면 이제 지겨워서 다시 안 할 텐데 그러다가 갑자기 팬텀싱어란 프로그램에서 네. 같이 또 팀이 돼갖고 지금 활동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진 우정이네.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적인 일로 인해서 그럴 리가 없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럴 수가 없는데 하다 보니까 동업하자고 한 게 네.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아 그런데 인태 씨하고 슬기 씨하고 팬텀 싱어에서 뭐 부르든 말든 간에 네. 누가 먼저 제안했다고 생각해요? 아 동시에 하지나 이렇게 찌찌뽕이라는 이런 거? 아 그래. 저는 그 그때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 네. 그때 슬기 씨가 네. 추억 남기려 한번 나가보자. 아 슬기 씨가 제안을 했구나. 제안.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갔다가. 갑자기 가수가 되더라고요. 이야, 그럼 아버님이 너무 섭섭해하셨겠다.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방송이 막 사람들이 다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예, 네. 우리 아들이 갈 길을 찾았군요. 그렇죠. 뭐 이러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슬기 씨, 네, 슬기 씨가 그러면 같이 이제 같이 그 대학교 은사님 밑에서 같이 공부할 때 뭐 그때 생각도 나고. 그러면 대학 시절에도 듀엣을 해봤어요? 아니죠. 저희는 성악가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렇죠. 네. 보통 따로따로. 완전히. 완전히. 근데 연습을 같이 했죠. 연습은 같은 방에서? 네. 네. 같은 연습실에서 하고. 같은 연습실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 끝나면 이제 나도 해야지 뭐 이러고. 그렇게 하거나 네. 아니면 오페라를 주인공을 같은 역을 맡아서 같이 연습을 하지만 네. 무대는 같이 서지 않고. 더블 캐스팅 됐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인태보다는 역시 내가 무대 체질이지. 그때는 이런... 그랬겠지만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고. 쳐봐봐요. 그러니까. 무서운 친구네. 아니죠. 말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 하고. 그럼요. 아니 그거 보세요. 그때 벌써 대학 때부터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아버님 회사 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슬기 씨가 가서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어보자. 네, 뭐 맞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고. 네. 그때 이제 슬기도 음악을 안 하려고 생각해서 네, 노래를 그만두려고 나간 거였습니다. 아, 그만두기 그래서. 전에 마지막으로 뭔가를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나간 거여서. 아, 그랬구나. 네, 아버지 네. 사업 정리하면 뭐 하시려고 그랬어요, 슬기 씨? 여기 아버지 사업하고 있어서 네. 그 밑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인테 밑에.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서 그래 너라면 같이 일하자 이랬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일하자 해놓고 근데 내가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시작했는데 이제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참 지금 그거 뭐 공연 중이잖아요 클램트인가? 네 맞습니다. 뮤지컬 클램트 그것도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네. 하고 있습니다 첫 뮤지컬도 같이 했었고 참. 두 번째 뮤지컬도 같이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인태씨 네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대니까 그러니까요 완전 진짜 강남 간 인태 씨는 어디 살아요? 저 은평구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 살고 있습니다 복잡거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그렇네 아니 혼자만 강남 살고 친구는 불러서 같이 일은 자기가 데리고 가고 그렇네 네. 이렇게 된 거구나 클림 참 뮤지컬 클림트에서 그럼 두 분이 같이 나와요. 네. 그럼 역은 뭐예요? 제가 클림트에서 클림트를 그리고 했고요. 유일하게 클림트를 괴롭히는 기자 크라우스를 맡고 있습니다. 악역이네. 악역이죠. 네.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아주 좋습니다. 인생. 그러니까
아니 인생 악역 담당이네. 완전히. 친구 역할도 있는데 거기 클림트의 친구 역할이 아니라 클림트를 괴롭히는 역할로. 야 제대로 이건 뮤지컬 이거 한 쓴 사람이 아주 딱 두 사람 놓고서 했네. 아니요 아닙니다. 아. 그런데 슬기 씨. 네. 저도 좀 가끔 해봐서 아는데. 네, 아유 많이 하셨죠. 가끔이 아니라. 최근에는 거의 악역 이렇게 해보니까 어때요, 승기 씨는? 그러니까 사실 저는 평상시에 그런 게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만들어내잖아요. 보통 없는데 누구를 욕하거나 이럴 일이 저는 없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자꾸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인터넷 야 뭐야 이렇게 되는 그런. 그러면서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동안 자기를 숨기고 살았던 거지. 다 드러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거지 뭐. 이제. 무대에서 욕 대신에 이제 연기로 이제 화를 내면서. 아니 근데 승기 씨. 네. 진짜 몸이 좋아져 보여요. 아 요새요? 아주 건강하고. 아 그렇습니다. 화를 내니까. 아 그거 굉장히 건강에 좋네. 악역이. 혹시 그러셨어요? 악역 하시면서 이제. 저는요. 네. 아니요. 저는요 황폐해졌어요. 아 이게 막. 저는 스트레스예요. 아 오늘도 또 악역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아니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네네네. 아, 진짜 지겹다. 아 지겹다. 근데 왜 시나리오만 받으면 내가 악역이었어. 왜 이럴까 도대체. 나는 누가 이렇게 악의 구렁텅이를 빠뜨리는 걸까. 너무 잘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약간 그 선하신 페이스에서 갑자기 반전으로 나오는 그 악역이 그게 너무 세시니까. 아니 슬기 씨 네. 너무 고소해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진짜 악역이네 전 양반.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네. 왜? 전혀 아닙니다. 자꾸 고소해하고 화내고 할 말 다 하고 안 하다가 그럼 그 피부만 점점 좋아지고 피부만 점점 좋아질 뿐. 네. 어하 아유 저 안 되겠다. 심숙현님 쌀쌀한 날씨에 마음이 훈훈해졌어요. 이분도 악역인가? 아니 오늘 왜 다 악역으로 보이지? 서보경님 두 분의 진한 우정만큼이나 합이 잘 만든 달콤한 목소리 기대됩니다. 명품 라이브 고대하고 있어요. 아니 어저께 그저께 나왔대요. 이 네, 10월 10일에 나왔습니다. 꽃잎에 흐드러지다가 네. 싱글. 아 싱글이 나왔. 네. 네 맞습니다. 싱글입니다. 아 장세정님 두 분 대학 때부터 이어온 인연이 팬텀 싱어까지 같이 노래하시는 게 너무 부러워요. 전 두 분이 소월에게 묻기를 이란 곡을 부르셨던 모습이 기억에 선합니다. 최수영님 팬텀 싱어 1부터 올스타전까지 쭉 봐왔어요. 특히 시즌 1에서 두 분이 함께 부른 그란데 모아레 그란데 아모레 그란데 아모레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봤는지 아무튼 반갑습니다. 류현민님 듀엣토 신곡 발매 축하드립니다. 꽃잎에 흐드러지다 진짜 너무 좋아요. 노래 듣는데 영화 한 편 뚝딱 지나갑니다. 와, 야 이거를 또 신곡을 아침창에 아침창 가족들께 오늘 네. 선보이려. 아 지금 뮤지컬 클림트라는 그 작품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아침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자 슬기 씨. 네. 갑자기 유슬기님한테 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듀엣토가 유슬기님이 네. 백인태 군을 영입하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자, 뭐 그렇게 봐주시면 뭐. 아 진짜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6년 전에 벌써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네네. 야 대단하다고 봐요. 자 이제 2022년 10월에 싱글 발표한 Flower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이번 신곡입니다. 이거 시간이 다 가버렸네. 이거 하면 바로 4분인데 큰일 난. 아, 이제 네, 청해 듣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오시려나 달빛 수은 연꽃이 휘날리던
고요한 새벽 아침은 오질 않는데 그대가 지나쳐간 하늘 아래 아련하게 피어난 꽃잎 흐드러져 바람에 내 몸을 날려 슬프시 그대 품에 닿을 수만 있다면 별빛에 숨어 눈물 되어 비네 쌓여가고 어느덧 해도 저물어가고 먼 길 돌아 다시 만나는 그날을 나는 기다리죠 고요한 새벽 아침은 오질 않는데 그대가 지나쳐간 하늘 아련하게 피어난 꽃잎 흐드러져 바람에 내 몸을 날려 살포시 그대 품에 닿을 수만 있다면 그대 어둠은 깊게 내려와 나도 몰래 다녀갔나요 기억은 흘러가고 꽃잎 지면 아련하게 피어난 추억만 남아 바람에 내 몸을 날려 살포시 그대 품에 닿을 수만 있다면 그대 손을 뻗어 그댈 잡아보죠 하늘 향해 따뜻하게 날 안아주던 너 내 몸을 날려 슬프시 그대 품에 닿을 수만 있다면 그대 달빛 숨은 연꽃이 휘날리면 그대가 내게 오시려나 야 대단하다 야, 아침창 스튜디오가 오페라 하우스가 된 것 같아요. 와, 꽃잎에 흐드러지다. 이번 신곡입니다. 0056님, 아 행복해. 좋은 음악이 행복하게 하네요. 김수영님, 신곡 꽃잎에 흐드러지다. 저 지금 20시간째 듣고 있습니다. 20시간이가 몇 번을 들어야 되나? 박유서님, 두 번 반칙이에요. 너무 완벽하잖아. 남친과 너무 비교되네. 남친 이분도 악역이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전반적으로 악역이 많아요. 박은지님 세상에 지금 샌드위치 만들다가 멈추고 두 손 모으고 듣고 있잖아요. 와 진짜 대박이다. 막 3350님 가사처럼 아련하게 핀 꽃잎이 흐드러지는 사극 드라마 한 편이 4분 안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만남과 이별 그리움까지 다 느껴집니다. 아 이게 음악의 힘인가? 처음에 시작하는데 무슨 연인도 연인이지만 음악가로서 음악에다 부르는 바치는 노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와 이건 누가 작곡을 했어요? 이거는 박슬기님이라는 작곡가 분께서 네 여기도 슬기 저기도 슬기 이야 네.
어, 박슬기 님도. 네, 박슬기 작곡가님. 조금만 앞으로 오세요. 아, 그래요. 어. 계속 때리시고. 아, 그래? 아, 예. 어. 박슬기 님이요. 네. 어. 남자분이신데요. 네, 남자분 슬기슬기가 남자. 별로 없는데. 자, 여태까지 쭉 여성분인 줄 알고. 그러니까. 아. 예. 아, 그래요? 네. 확 깨주시네, 박인태 님께서. 백인태? 네. 아, 백인태. 아무리 왜 이러지? 악역이셔가지고 좀 홀렸나 봐요. 아. 아니, 정신이 쏙 빠졌네. 아. 근데 그 클림트는 언제까지 해요? 저희가 1월까지 1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 워낙 장기 공연이구나. 네, 네, 길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윤희 님님. 어머나 세상에. 듀엣토는 제게 특별한 팀이죠. 듀엣토가 부른 이일 몬도가 3년 전 결혼식 입장곡이었잖아요. 아. 오늘 듣고 싶네요. 그러네. 오, 아, 진짜 듀엣토가 어디 가서 축가해 주면 그거 대단할 것 같아요. 야, 멋질 것 같네. 아유. 네. 자, 오늘 꽃다방 아침장 꽃다방 김마담이 정말 오페라 하우스가 됩니다. 일 몬도, 아까 지인님의 결혼 입장곡이었던 일 몬도를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따뜻하게 우리 비칠 때 yeah, sure. 밝은 웃음이 김창완과 함께 yeah, sure. 상쾌한 하루 활기차게 또 시작해 yeah, sure. 이 아름다운 세상이 나를 반기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와, 진짜 대단한 팀이에요. 듀엣토. 듀엣토 이거 듀엣 그 팀명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듀엣토. 아, 그렇습니까? 예, 뭐 듀엣이라는 말이니까 사실. 네. 듀엣토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탈리아 말이죠. 이탈리아. 듀엣토. 예. 듀엣토. 듀엣토라고 네. 그래요? 네. 아. 근데 발음하기 편하시라고 듀엣토라고 저희가 한 거고요. 아. 듀엣토입니다. 듀엣토? 네. 듀엣토. 듀엣토? 네. 듀엣토. 아. 그럼 슬기 씨는 콩클 나가 본 적 있어요? 네, 저는 많이 나왔었죠.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네. 아, 인태님도? 네, 저도 21살 때 국제 콩쿨이어서 독일에 갔다 온 적 있어요. 그런 대로. 네. 근데 그런데 나가면 떨리죠. 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 이렇게 그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내서도 이렇게 안 떨고 막 하는구나. 그때가 드레스덴이라고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지역이 네. 있는데 네. 한국 예선을 봤는데 한국 예선에 합격해서 독일에 날아갔는데 처음엔 안 떨렸어요. 에. 당연히 이 세계에서 다 예선을 봐서 오니까 안 되겠거니 했는데 어, 거기서 또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떨려요. 이게 뭔가 하고선 또 한 번 했더니 이제 준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뛰어갖고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준결승을 이제 잘 못했죠. 아, 네. 처음에는 떨리지도 않았는데 21살이니까 이제 될 거란 생각도 안 했죠. 아, 네. 슬기 씨는? 네, 저도 뭐 비슷하겠지. 아, 그럼요. 올라갈수록 떨려요? 아니, 올라가기 전부터 떨리죠. 올라가기 전부터 떨려요. 왜냐면은 오히려 저는 첫 대면이 제일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볼 때는 아, 저 친구가 잘했다라는 기억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네. 근데 처음 제가 이미지를 심사위원분들한테 보여줬을 때 실수라거나 틀렸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답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떨리죠. 아, 처음이 떨리고 네. 여기는 마지막이 떨리고. 야, 둘이 어떻게 저렇게 만났지?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침장에 나올 때는 한 사람은 떨고 한 사람은 안 떨고 아침장은 둘 다 안 떠나? 아침장은 둘 다 떨지 않을까요? 이게 그 아침이니까. 네. 얘 저녁창이었으면 제가 안 떨었을 텐데 네. 거의 지금 아침창이라 노래를 창처럼 하고 있거든요. 거의 가수들의 무덤 아닌가요? 이 정도 시간은 판소리처럼 하고 판소리요? 아, 네. 아, 왜 그러세요? 아침장에 오면 보통들 다 편안해 하는데. 편안합니다. 아침인지 저녁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편안해. 밤새 오신 분이고요. 저희처럼 잠을 자는 사람은 좀 힘들죠. 잠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네. 그러면 두 분이 이게 생활 패턴도 좀 다르겠네. 여기는 뭐 아, 혈액형도 달라요. 그럼 혈액형은 다르죠, 네. 저는 B형. 저 A형. 완전히 둘이 합하면 AB형이네. 네. 와, 진짜 골치 아파.
왜 합치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는 합쳐진 적이 없어요. 아니 뒤에 들어 합쳐졌잖아요. 아 어쨌든 함께 하니까. 아 자 수정아님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꽃잎 하나가 제 가슴에 훅 날아온 것 같아요. 아까 꽃잎에 흩들어져 네, 나오고 들으시고 있네요. 와 갬성 한 스푼 요새는 또 갬성이라고 그래요. 갬성. 갬성 한 스푼 커피 한 모금 캬, 행복합니다. 제니 어묵님 어묵을 좋아하시나 봐요. 어 그러긴가. 가을 아침에 라떼 한잔 마시며 감상하다 급 폭발적으로는 이 감정 어떡해요. 그동안 잊고만 살았던 제 마음의 소녀 감성을 일깨워 주십니다. 김태환님 두 분 오랫동안 같이 하셔서 그런지 닮으셨네. 형제라는 말도 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장에 꽃잎으로 흩날리는데 아름다운 꽃다방입니다. 박유경님 오랜만에 설레요.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남편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한마디 하고 가요.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근데 너무 티났나 봐요. 김연희님 말씀하실 때는 개구쟁이 같은데 역시 본업에서는 아우라가 느껴질 만큼 완벽하네요. 혹시 콘서트 계획 있으신가요? 가고 싶은데. 콘서트 계획 있고 말고죠. 11월 13일에 공연을 하네요. 13일도 있고 저희가 10월 29일 날도 또 이제 팀으로 29일? 네 공연하는데 근데 그거는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29일 어디서 하는데? 롯데 콘서트홀이야. 아, 야 11월에는요? 네, 13일에 그건 서울 여자대학교 서울여대. 네. 야 그러니까 뭐 안내 다 해드렸으니까 지장한 가족들도 한번 아 29일 벌써 매진이 됐구나. 네 감사하게도. 뭐 뒤에 또 공연이 매진됐어요 그러면 뭐 저기 아랑드롱한테 이번에 주연이세요 묻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혀 아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예? 전혀 아닙니다. 안 아유 감사합니다.까지. 네, 다른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해서 또 이렇게 시너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진을 시키려고 점점 작은 곳에서 다음 주에는 열석에서 예 네. 네, 열석에서 아,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점점 큰데 빌리면서 네. 점점 저기 그거 안 되니까 무조건 못 쌓을 수 있도록 점점 작은 데로 가려고 하고 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네. 저희 밴드한테 오늘 바로 문자 넣겠습니다. 우리도 점점 네. 조금씩 작은 데로 갑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 단독 콘서트로 성악 공연했는데 네 매진됐어요. 백석에서 했거든요. 1초 매진됐습니다. 야 아침장은 매번 매진인 거 아시죠? 아 그럼요. 매진. 매번 뭐 오실 때마다. 네. 근데 라이브 하나 더 하실 수 있나 아침인데? 아 네. 그럼요. 어때요? 네 아침이면 해야죠. 아침이면 되시면. 아침이면 해야죠. 예. 네. 뭐 할까요? 또 아침이니까 좀 밝은 노래 불러드리고 싶어서 네. 저희 듀엣토 노래 중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미라클. 미라클. 네. 아, 정해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 노래한 저희는 기적입니다. 야, 준비. 가슴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람 때문은 아니죠. 그대만 모르죠. 수없이 홀려다 본 하늘이 오늘은 왠지 달라요. 그대 때문이죠. 만난 적 없던 이런 감정이 낯설긴 하지만 이제 솔직하게 말할게요. 내 눈을 바라봐요. 내게로 와요. 내 손을
발을 맞춘 그림자 그려왔어요. 오늘은 우리란 그림을 꿈속의 그대 현실이 된 거죠. 이제 사랑이라 부를게요. 내 눈을 바라봐요. 내게로 와요. 내 손을 잡아봐요. 둘 말고 뭐가 더 필요해요. 떨리는 내 맘이 들리나요. 꿈보다도 꿈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네. 아니 파트를 내가 아까 이렇게 얼핏 보니까 슬기 씨가 높은 걸 하다가 또 보니까 인태 씨가 높은 걸 하고 이러네. 네 맞습니다. 이야. 아니 아까 어떤 분이 뭐 어디 가면 이제 형제라고 하네 그랬는데 진짜 목소리 막 닮아가는 것 같아. 심지어 부부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 정말. 굳이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카밍 아웃 아니죠? 아니 전혀 아니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전혀 아니죠. 아유, 우정의 금갈 얘기를 합니다. 성원정. 총을 어디다 뒀더라? 네? 아이 농담입니다. 성원정이. 아, 그런 대사도 있어요, 거기서. 내 총을 어디다 뒀더라? 성원정이 어머 살살 녹네. 아침부터 너무 행복합니다. 전 어떻겠어요? 이거 지금 코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막 아유. 아니, 진짜 막 이게 막 정신이 들락달락 거리는 것 같아. 오 너무 신나네. 정은예님 두 분 목소리 취했어요. 모닝 음주처럼 흠뻑 취했네. 위험한 목소리입니다 두 분. 남궁인숙님 이런 어마무시한 노래를 앉아서 이렇게 즐겁게 부르는 듀엣도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연수경님 저 집에서 혼자 소리 질렀잖아요. 아까 소리 질렀어요. 옆집에서 뭔 일이나 싶을 거예요. 맞아요. 뭔 일 났어요. 뒤에 또 팬이 되었거든요. 최명수님. 뒤에 또 오늘 기적 같은 하루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남미현님. 뒤에 또를 알게 된 것이 저에겐 기적입니다. 6년 동안 꿈 같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적 우리 다 같이 만들어 가요. 윤정원님. 친정엄마 드릴 스웨터 뜨개질하며 듣고 있는데 틀린 줄도 모르고 푹 빠져 있었어요. 30분 동안 뜬 거 다 풀어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야 어쩔 거예요. 그러게요. 아유, 코바늘 코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듀엣입니다. 듀엣도. 하나트님은 정말 나중에 슬기님은 좀 하셨나봐요. 옛날에 이제 한번 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아니 뜨개질을 진짜 해본 것 같은데요. 배워서 솜씨. 막 해봤었는데 네. 한 줄 하고 내가 할 게 아니다. 뭐 하려고? 뭐 만들려고? 목도리 본인 걸? 네. 에이
아니 슬기님 거짓말 좀 등해. 아이고, 실제로 악역이시네. 아니 본인 그 아니 그 진짜 그 누가 배워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 배워서 누군가한테 해주기 위해서는 제꺼를 해야 되잖아요. 네. 아, 연습용으로 내 걸 한번 내가 등해했다.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런 아니, 거지 그런 거지. 아니 그러면 좋아요. 네. 연습이 끝난 다음에 누구 걸 뜨려고 그랬냐고요. 지금 그거는 너구리 같이 계속 빠져나가네. 아니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해서 네네. 바로는 못 뜨잖아요. 바로 뭐든지. 못 뜨더라고. 그러니까 그 연습을 끝난 다음에 못 뜨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연습이 끝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이제 해줘야겠다. 그때가 맞아. 고등학생 때인가요? 아니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아.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네요. 아 그렇겠죠. 전 대학 같이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그 두 분이 흑역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알죠. 그래도 침묵해 주는 우정을 오늘 여기선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 악역하니까 저도 한 번은 아, 침묵. 저는 아니 지금 뒤에 또 팬들이 엄청나게 듣고 있잖아요. 네. 아슬아슬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 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왜 저러실까? 뭐. 어? 아 그러나 저나 공연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네. 요즘 또 뭐 날씨가 왜 이래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추워졌네요, 진짜. 어저께부터. 아니 근데 그저께? 이게 성악가한테 네. 위험한 그 계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절이 조심해야지 될 때가 네. 환절기. 환절기 아무 특히를 네. 조심해야죠. 아침 저녁이 너무 다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인태 씨는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그 뭐 있어요? 못 갈려? 예. 저는 그 잠 8시간만 자면은 자는 거. 그거 말고는 아예 없습니다. 슬기 씨는? 저는 인태 씨랑 똑 같은 건데 냉수 샤워? 냉수 샤워 1년 내내 하고 있거든요. 겨울에도? 겨울에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네.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네. 아 그래요? 네. 그게 좋아요? 오히려 딱 하고 나면 날씨가 그렇게 춥게 안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뭐랄까 네. 더 무서운 사람 만나면은 조금 무서운 사람 덜 무서워 보이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래도 인태 씨는 무서운 사람이 없겠네. 제일 무서운. 오죽하면 제가 코로나를 3월에 걸렸을 때 네. 열이 나잖아요. 네. 냉수 샤워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바로 열이 떨어졌어요. 열이 식죠. 열이 한 37.9도 8도 갔을 때 막 너무 버들버들 떨려서 네. 따뜻하게 한 게 아니라 안 되겠다. 그냥 냉수 샤워를 그냥 우왕 막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열이 날아가더라고요. 다들 열 때문에 고생하시던데.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연락이 안 되거나. 아니 저 따라해도 되나? 와. 보통 이 TV 보면 네. 이거는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렇죠. 라디오에서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 그렇죠. 아 이건 조심해서 네. 하더라도 조심해서 하세요. 맞게, 네. 네 오늘 꽃다방 함께 하고 계십니다. 듀엣토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오늘 꽃다방 김마담 듀엣토 백인태님 유슬기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 와 진짜 매력들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시네. 아유. 야 이번에 그 싱글로 발표한 꽃잎에 흐드러지다. 아 이거 멋져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그 왜 이렇게 이런 노래들은 클라이맥스가 그렇게 언제 들어도 비슷하잖아요. 아, 그렇죠. 하이라이트는. 예, 거기서는 뭐 올라가는 계단도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기분이 그냥 막 정상에 올라가서 쫙 펴지는 거 있잖아요. 등산 가면 그 느낌이 늘 들어요. 아, 참 희한해. 야, 김주홍님 오늘 야근 확정으로 저도 스팀 오르는데 두 분 목소리 릴렉스했습니다. 감사해요. 아, 야근. 아이고. 예. 야, 코바늘 코수를 잊어버리게 하는 오늘 듀엣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백인태님, 유슬기 씨. 자, 오늘 끝곡은 듀엣의 추억을 걷다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러.